네, 11시 구간 시장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나쁘지 않게 시작을 했고 흐름도 나쁘지 않았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그 탄력이 조금은 반납된 상황입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0.12% 상승률 나타내면서 2683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장 초반에 비해서 탄력을 많이 반납한 상황입니다. 수급도 체크해보시죠.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홀로 406억 원으로 저가 매수세 나타내주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 모두 저가 매도세를 기록하는 가운데 외국인이 98억 원, 기관이 348억 원 팔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은 소형주를 중심으로 매도하고 있는데요. 대형주와 중형주 쪽에서는 매수세가 포착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기관은 대형주를 중심으로 이 반도체와 전기전자 중심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업종별 흐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상승하고 있는 섹터들 살펴보시면 오늘 전기가스 업종이 2.78%로 강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러시아의 추가 제재 소식이 전해져 오면서 우리나라 관련주들이 반사수혜를 누리고 있고요.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도 우크라이나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1%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험업종, 기계, 그리고 금융업종까지도 1% 내에 상승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락하고 있는 섹터들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의약품 업종이 오늘 1.16%로 쉬어가는 모습 나타내고 있고요. 섬유 의복 업종도 1.13%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F&F 실적이 나쁘지는 않았지만 오늘 주가가 1% 넘게 밀리면서 섬유 의복 업종 1% 넘는 하락세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음식용품 업종, 종이 목재, 운송 장비 업종까지도 오늘은 약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투톱부터 살펴보실 텐데요. 삼성전자는 오늘 호재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선 주가부터 살펴보시면 0.59% 상승률 나타내면서 67,900원 선까지 복귀한 모습인데요. 미국의 통신사와 대규모 수주 계약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수주 규모는 약 1조 원대로 알려졌는데요. 덕분에 국내 5G 장비주들까지 오늘 동반 탄력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특징주에서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반도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이틀 연속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SK하이닉스 살펴보시죠. SK하이닉스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이어가면서 0.12% 하락률 드러내고 있고요. 주가는 40만 7천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차전지 관련주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LG에너지솔루션 살펴보시면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40만 7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밑으로 삼성 SDI도 1% 넘게 밀리면서 61만 7천원 선까지 밀린 모습이고요. 또 LG화학의 경우에만 0.77%로 빨간불 켜내면서 52만 1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에는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데 기관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보합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으로 플랫폼주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플랫폼주도 나름 선방하는 모습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흐름이 좋지는 않습니다. 네이버의 경우에는 0.18%로 소폭 하락하는 모습 드러내고 있고요. 주가는 28만 2천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밑으로 카카오는 오늘 견조한 흐름 나타내주면서 0.79% 상승하면서 주가는 8만 9,300원 선에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카카오는 기관 쪽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기대치를 하회한 1분기 실적이 있었지만 이 컨퍼런스 콜에서 카카오톡의 서비스 개편과 글로벌 확장의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주가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불안불안한 모습 나타내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0.96%에서 1% 넘나들면서 하락세 나타내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도 1%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MC 발표를 앞두고 KB금융 1.71% 상승하면서 탄력받은 59,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테마주들로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는데요. 먼저 전선 관련주들 살펴보겠습니다. 이 현지 시간 3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일부 외국과 국제기구의 비우호적인 행동에 대응해서
보복 제재 성격의 특별 경제 조치 적용에 관한 대통령령에 서명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원자재를 수출을 통제할지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 러시아가 수출하는 광물들과 LNG 그리고 석유가 해당 범주에 들어가게 되면서 전선 관련주들까지도 오늘 부각을 받고 있는데요. 주가 살펴보시더라도 오늘 대한전선이 4% 넘게 오르면서 194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또 한전기술 9% 넘게 오르면서 가장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 관련주들 가온전선, 한전산업, 한국전력과 LX일렉트릭까지도 오늘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데 장 초반에 비해서는 탄력이 조금은 둔화된 모습입니다. 그 밑으로 우크라 재건 관련주들도 오늘 선별적으로 오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크라 재건과 관련해서 가장 큰 폭으로 주목받고 있는 수산중공업이 12.9%대 급등세 나타내면서 4,24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또 방산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 퍼스텍도 17% 넘게 오르면서 주가는 4,79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지뢰 제거 투입 기대감에 이 관련주들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장 초반에 비해서는 탄력이 둔화되면서 윗꼬리도 밟고 있는 모습인데요. 0.31% 하락세 나타내고 있고요. 904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의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은 외국인의 매도세가 눈에 띕니다. 개인이 989억 원 저가 매수세 나타내는 가운데 기관이 9억 원으로 소폭으로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930억 원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형주를 중심으로 파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혼조세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 2차전지 관련주들의 분위기가 좋습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훈풍이 불어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살펴보시면 에코프로비엠 0.8% 상승률 나타내면서 주가 51만 5천원 선까지 복귀한 모습이고요. LNF도 3% 넘게 오르면서 23만 5,8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 첨보의 경우에도 1.95% 상승하면서 28만 3천원까지 올라선 모습인데요. 우선 에코프로비엠의 경우에는 이 실적 개선 기대감에 연 고점을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화재 사고에도 깜짝 실적을 발표하게 된 건데요.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411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30.3% 증가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이 에코프로비엠의 이런 실적 개선 기대감이 에코프로까지 도달을 하면서 밑에 보시면 에코프로 역시 주가 4% 넘게 오르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3.68% 오르면서 9만 200원 선에 거래가 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LNF의 경우에는 기관이 3거래일 연속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도 5거래일 만에 매수 전환한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게임 관련주들 살펴보시겠습니다. 카카오게임즈 0.17%로 소폭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주가 59,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7거래일 연속으로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다만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보합권 내의 움직임을 드러내고 있고요. 또 최근에 주가가 급락했던 펄어비스 이번에 게임 관련해서 새로운 캐릭터를 출시한다는 소식에 누리꾼들의 반응이 조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펄어비스 0.61%로 빨간불 켜는 데 성공했고요. 66,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뭐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0.86%로 상승세 나타내면서 견조한 모습 나타내고 있고요. 나머지 성장주들은 FOMC 회의를 앞두고 견조하지 못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G 관련주들이 삼성전자 모멘텀을 받으면서 동반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제4 이동통신사업자인 DC네트워크에 대규모 5G 통신장비 공급사로 선정됐다는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이에 따라서 국내 관련주들이 동반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수주는 삼성전자가 맺은 미국 내 5G 통신장비 공급 계약 중에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라고 하는데요. 이런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도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FR택이 오늘 28.46%로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면서 주가도 3,99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다산 네트워크도 16%대 급등세 연출해주면서 7,700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OE 솔루션, 에이스테크, 솔리드와 RFHIC까지도 4%에서 6%대 상승률 나타내면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11시 구간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